신축 빌라 분양 시장에서 이른바 R, 리베이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전세가하고 매매가는 전세가에서 1,000만 원 업시키시고요. 네. R은 전세는 8개고 매매는 10개고요. 요즘 R은 그냥 7, 8개로 고정인가 봐요. 그럼 저 하면은 10개까지 주는 데도 있으니까요. 매매 15개 주는 데도 있어요. 이 빌라는 리베이트를 1,000만 원에 준다고 했습니다. 관련자용 전단지는 따로 제공했습니다. 별표 같은 리베이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가격을 올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업계역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융자가 안 나와서.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이것도 1,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시하고 비밀을 당부합니다. 일부 중개업소의 행태는 어떨까? T부동산. 전세를 구한다고 하니 대출이자 지원 얘기를 꺼냅니다. 그 보증금 막 뗀다고. 9,900만 원에 대한 2년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했어요. 그래. 누가요? 주인한테 드려요. 왜요? 이자 내라고. 이자 보태라고. 완신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월세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거야. 클래스하고 퀄리티가 다른 집으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좋아. 이족본인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나. T부동산 김 대표는 새로 지은 N빌라로 전세 손님을 데리고 갑니다. 구경하는 집, 분양업자들도 한마디씩 거듭니다. 인근 S부동산. 중개인이 적극 추천하는 매물도 좀 전 그 빌라. 제한지원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신축을 해. 그게 이제... 거기 오전에 보고 왔어요. 왜요? 거기 집 괜찮았죠. 저도 지금 그 거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네, 거기는 보고 와가지고. H부동산 우 팀장은 소개할 집의 건축주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체 이사를 지으신 분이고, 검증이 됐어요. 집이 하자가 없고. 그리고 그가 데리고 간 곳 또한 N빌라. 위치는 달랐지만 같은 이름, 같은 건축주의 집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수지금 그거 하나, 두 개 나왔습니다. 참 인기가 좋아야 되네요. 왜 이 중개업소들은 하나같이 N빌라를 소개한 것일까요? 분양업체 광고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 채당 리베이트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와 전세가도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해주고 사비 때 그 사비도 지금 왜 그러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자 지원을 하셔가지고 컨설팅이 이제 두고 이제 그런 방법 많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걔네들 보고 철저하게 얘기하는데 딱 볼 때만 영업하고 1, 2년 안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개인들 사이에서 리베이트 또는 컨설팅 비용이라 불리는 돈. 대법원은 이것을 불법이라 판결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중개 업무를 하고 받은 돈은 중개 수수료이며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개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 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컨설팅 피를 받으면 결국은 그것도 중개 업무고 중개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그 중개 수수료율을 이상 되는 금액으로 명목상 컨설팅 수수료라고 받더라도 그거는 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지난 방송 후 큰손 임대업자 이재홍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자기들이 가져와요. 그 남은 거예요. 그래서 라고 전세가 그래요. 부동산이. 근데 자기들은 뭐 그냥 부동산 그 공인중개 빚만 받는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500만 원을 감든 1000만 원을 감든 다 감아서 지네들이 가져가더라고요. 진짜 본 공무원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거기 사람들 보면요, 진짜 치 뭐 외제차 E클래스 그런 거 다 타고 다니고 금에 막 시계 막 겁나 비싼 거 막 그런 걸로 갖고 다녀요. 큰손들과 중개업자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며 리베이트가 불법이란 걸 알고 서로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예 받았다고 막 돈 받았다고 하면은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건축주나 뭐 부동산이나 한테 100만 원씩 받았다, 뭐 200만 원씩 받았다 이건 불법이라서 서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게 걸리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기는 가전제품용으로 돈을 받았다, 그 집에 뭐 에어컨을 드리든가 냉장고를 드리려고 그 돈을 받은 것뿐이다. 어느 부동산이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걸리시 저희가 리메이트 주는 거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전세 손님에게 엠빌라를 안내했던 H 부동산 우 팀장. 그는 큰손 이재홍의 집도 거래했습니다. 박은지 씨는 우 팀장이 이 집을 계약할 때 자신을 속였다고 합니다. 보증금 가입하시려고요? 아,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꼭 그런 추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정 불안하시면 집주인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희 부동산이 계속 여기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집이 한두 채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아요. 사실 뭘 믿고 주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집주인이 잠적하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팀장 뭐. 저는 잘못한 거 없고 고객님 다 인지시켜드리고 고객님도 그거를 인지를 했으니까 계약을 하신 건데 뭔가를 뭐 지금 뭐 누군가를 뭐 어떻게든 뭐 잡아 넣으시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빠가지고 저도 또 일해야 돼요. 나중에 연락 바쁜 줄게요. 거는 저도 바빠요. 아니 그럼요. 안 바쁘실 리가 없지. 우 팀장은 피해 세입자들 연락은 피하면서 중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쌍준 PD라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그 화곡에 그래 은재훈 씨한테 강선범 씨라고 당시에 이제 부장님께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임대 사업을 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아니요, 그건 현장에서 보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셨던 거예요? 네, 그건 저는. 근데 임차인분이 되게 이상한 말을 많이 하세요. 물론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근데 그때 부장님께서도 네. 굳이 뭐 보증보험 안 들어도 상관없다. 절대 안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무조건 그걸 안내를 해요. 아, 그때 이재용 씨 물건을 갖다 그는 세입자에게 한 약속들을 부인했습니다. 아, 기억은 나세요? 그런 알 중에 일부를 갖다 부장님이 받은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딱 그때 수수료만 받으신 거예요? 저 좀 일 좀 할게요. 저 그때 알을 어떻게 나누셨는지만 좀 저희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게 뭐가 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일을 한 거에 있어서? 아, 지금 리베이트가 문제 있다는 거 선생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리베이트, 뭐 그건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왜냐하면 세입자분의 전세금을 가지고 나누신 거잖아요. 일단 가겠습니다. 티부동산 공인중개사 김 대표. 엔빌라를 적극적으로 소개했었죠. 그 또한 피해 세입자가 발생한 큰손 이재홍의 주택들을 여러 채 거래했습니다. 김 대표님이시죠? 예? 김 대표님이시죠? 부동산. 그 이재홍 씨랑 알 얼마에 나누셨어요? 뭘 나눠요? 알이요. 무슨 알? 미래 나누셨잖아요. 누가 나와요? 저기 선생님하고 이재홍 씨하고.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지요. 아니 제가 바쁘다 하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 그것만 좀 여쭤보려고요. 없어요. 알을 왜 나누셨나 궁금해가지고. 그런 거 없다고 안쓰 몰라요. 그럼 선생님은 전혀 알거래 안 하셨어요? 당연하죠. 알거래를 왜 해요 그 사람하고. 그가 중개를 했고 피해가 발생한 한 빌라의 리베이트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뭔 피해를 입어요? 아 지금 거기 이상하시네. 세입자들 세입자들 돈 얼마나 날라갔는지 다 대세요. 피해액을 피해 갖고 오세요. 아니 세입자들이 아니 피해 갖고 오세요. 어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세입자가 세입자는 누구한테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PD수첩이 추적한 큰손 임대사업자는 3명이었습니다. 3명이 보유한 주택수만 1,367채. 이들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습니다. 피해 지역 세입자들이 지역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저기 구청에 가서 피해 상담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던데 근데 가봤는데 주택과에는 그냥 자기네 이름 제거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는 이런 것이 정상적이다. 그냥 이런 얘기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가 없는 거야. 계약금에 남아있고 피해가 뭐니까요? 지금 있지 않냐? 지금 내가 당장 나가야 되냐? 이건 피해 아니죠? 라고 하는 형사의 말을 듣고 저희가 형사고소를 집단을 하면 이게 지금 기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거라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저라고 해가지고 무슨 해결할 수 있거나 피해를 없게 해주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지만 하여튼 개별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거나 행정기관에 말씀하시거나 그런 거는 그런 게 어려울 테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최대한 제가 해드리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중개사들을 관리 단속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불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컨설팅비를 중개사한테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럼 저희가 적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현장 나가보면 그런 사례가 없고 일반적인 그 분양업자가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다고 보거든요. 대학공인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보험 사고는 올해만 760건, 총 1,681억 원에 달합니다. 2년 반 사이 49배가 늘어났습니다. 담당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임대인 주택 보유수 여부를 파악할 만한 근거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선제적으로 임대인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공사에 지금 이렇게 제공이 좀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도 좀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정책을 총괄하는 책임기관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가구주택이나 이런 게 선순위 보증금을 미리 좀 그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참 고민인 게 주택임대차 보험법이 또 이제 법무부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임차인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임대인들의 임대 현황 또는 세금 체납 현황 이런 것들을 세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뭐 개인정보 보호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고 무사안이라는 태도가 피해를 키웠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는 취재 요청에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피해 세입자에 대한 규모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표준계약서상 집주인에 대한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혜택은 있지만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는 임대사업자들. 그리고 제도의 허점과 법을 무시하며 이익만 챙기는 일부 중개 관련 업자들. 이들의 활약이 계속되는 한 피해 세입자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